지난해부터 미국 무역 전쟁이 일어나 현재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순방하며 여러 유럽 국가들의 지도자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국가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왜 순방하러 갔는지, 시진핑과 마크롱 둘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모로코, 프랑스를 순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중국 내 언론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어떤 점이 성공적이었을까요? 먼저 프랑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항공기를 구매한 내용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 A320S 290대, A350 10대 등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35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항공기 점유율 1위가 미국 보잉사이고 2등이 프랑스 에어버스사입니다. 최근 미국 보잉사의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기기 결함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회사에 또 다른 2차 타격을 주게 되었네요. 보잉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에어버스사가 1등으로 치고 나갈 발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잉사는 이번에 일어난 사고 이전에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진출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에어버스는 중국 텐진의 생산 설비 증설 제한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계약은 광범위한 미중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중국의 항공기 구매 등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이 공정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항공기를 집단 구매하고 이후에 항공사에 배정하는 형식으로 구매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에어버스 차기 CEO인 기욤 파우리는 A320 기종은 중국 텐진과 유럽에서 동시에 생산될 것이라며 이번 거래는 중국과의 신뢰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사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7,400대의 새로운 여객기와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항공기 구매 수요의 2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서 프랑스산 냉동 닭 수입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와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해 수십 개 분야에서 경제 협력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생각했던 금액보다 시진핑 주석이 두 배 이상 돈을 썼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프랑스와의 경제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 1대1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1대1로라는 것은 현대판 실크로드를 뜻하는 것으로서 육지 기반과 해상 기반의 경제 교류 정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만든 것입니다. 시 주석의 유럽 순방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 주석 방문 직전 이유는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라는 보고서를 낼 만큼 중국의 부상을 경계했는데요. 그러나 시 주석 방문 이후 유럽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기 전의 입장과는 달리 유럽 국가들은 모두 시 주석에게 최고의 의전을 제공했고 시 주석도 그것에 보답해 기대 이상으로 돈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중국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일을 해내었는데요. 이탈리아를 방문해 1대1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선진 7개국 중 처음으로 1대1로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대규모 경제협력은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는 1대1로를 체결하지는 않았네요. 시진핑 주석이 엄청난 위안화를 유럽 전 지역에 투함으로써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점차 진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조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